여자 유형 1번을 알려줄게요. 그냥 건배하잖아.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. 오빠나 졸려 그러면 그냥 꼬셔 지내. 야 진짜 그러면 끝나. 뭐 다 이런 거 필요 없어. 자, 남자라는 이유로 갑니다. 예. 박수 한번 주시고 에코님 드려줘. 그래도 입맛에 맞았나 모르겠어요. 입맛, 입맛에 맞아. 입맛에 안 맞을 때는 배고픔은 입맛에 맞게 돼 있어. 배고픔은 다 맞게 된다. 배불용은 한만 좋은 거죠도 저기가지고. 그죠? 네,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나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다면 엿장사 싹 죽어버렸으면 좋겠어. 나 혼자 있을 거냐? 그런 입맛에 딱 맞을 텐데. 아 진짜 많아요. 막 전국적으로 보면 잘하시는 분들이 막 7, 800명 돼. 그리고 요즘에는 둘, 셋 다녀서는 사람들이 안 앉아. 일곱, 여덟, 이렇게 되네. 장비 커지지. 그 물건은 작년에 절반도 안 나가. 누가 연먹고 써요. 3,000원이고 좋은 거 많은데. 그 진짜 저 불량식품이거든. 나도 저거 팔기는 하지만 먹는 사람 보면 정신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. 있죠. 그런 의미로 노래 하나 더 해도 되죠? 네. 니진아네. 이름이 니진아. 야, 진짜. 니진아. 참, 이름도 깔끔하네. 새로 오셨거든요. 아주 좀 잘해. 나 이제 누가 한번 쳐봐도 될까요? 나는 이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걸 좋지 막 승질 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진짜 싫어. 애가 그렇게 스타일이 생겼잖아. 뭐 그렇게 막 큰 소리를 허나 물러 다 들려. 이모 들리지? 들리지?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지. 아이고 승질 난 거 같잖아. 나 노래 하나 더 올게. 그 오라버니 한번 해볼까? 괜찮겠어요? 아니면 다른 노래 누가 시켜봐주면 안 될까? 그래서 15일 됐는데 이모 천연제기 시켰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거 시켜도 돼. 네? 아, 연모 내가 알았어요. 연모 주세요. 원키로 주세요. 연모. 참 이게 노래가 그때 그때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. 연모가 유행하니까 옛날에도 유행했죠. 예, 바우철 씨 오래간만에 또 그분도 참 좋겠어. 난 가수 중에 최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. 조용남 씨야. 그 사람은 노래 한 곡도 없이 유명이 됐다.
몇십 년 우리 더 먹고 싶어. 뭐 가요 연모. 박수 쳐주실 거죠? 음악에 맞춰서. 아유, 진짜. 실력이라. 진짜 저 너무 오래. 박수 한 번 주시고. 뒤뒤뒤 이모처럼 저를 끝까지 안아줄 사람인지, 이분이 엿먹을 사람인지, 이분이 나한테 좋아할 사람인지, 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인지 이거는 대충 알겠어. 근데 사장님이 언제 도망갈지 다 이걸 모르거더라니까. 진짜 그것만 왔으면 절대 아마 불안해 죽고서 도망갈까봐 앉아있다가 가면 되지. 그걸 잘 모르겠어. 이모 혹시 언제 도망갈게요? 안 갈 거지? 이만 해봐. 그걸 잘 모르겠더라니까. 그럼 가셔줘야 돼. 에? 9시 58분에. 58분? 아니, 저 이왕에 매일 오셨잖아요. 그러니까 11시 58분이라고 얘기해주면 안 될까? 왜냐면 우리가 11시까지 하거든. 11시 반까지 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지. 그걸 잘 모르겠더라니까.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대충 언제 도망갈지 이걸 몰라. 그래서 우리가 막 불안해가지고 아주 죽었다니까. 도망갈 사람 미리 손들어 알았지? 이제 시간이 보니까 이제 내일 이제 한 15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시간이 되면 7시 한 반이나 40분 됐을 것 같아. 시계 한번 봐봐요. 혹시 맞나? 안 맞으면 다시 연구해 볼게. 연구해야 돼. 정확해. 정확해요?
정확해? 1분도 안 틀려. 아, 1분도 안 틀렸어? 삼촌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진짜 좋다. 근데 매일 오셔가지고 앉아주시는 거 좋은데요. 여름에는 이거를 이렇게 넓게 앉아야 돼요. 근데 통풍이 돼야 돼. 잘못하면 붕알이 찌그러질 수가 있거든요. 냉장고에 있어. 이게 관리를 잘해야 돼. 남진이. 이게 내가 달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거든.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저거면 어떤 분은 저기 오고 이게 우측에 있으면 못 써요. 왜냐면 화장실 가서 꺼내다 보면 픽살이 나거든. 남자 건 항상 왼쪽에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주머니 손도 갖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놓으세요. 쓰는 것도 가지가지라니까. 북장관 뭐 진짜 그러고요. 나 어차피 얘기 나온 거 신김에 저거로 나 몇 팔으면 안 될까? 지금 파는 게 국산이고 일단 중국산 팔어. 하나 3,000원, 두 개 5,000원. 연 먹기 싫은 사람은 누룽지도 있으니까 하나씩 좀 부탁해요. 혹시 연 먹고 싶지 않다 그럼 머리만 숙이고 있어. 도망가지 말고 진짜. 아유 불안해 죽겠어. 아미새 하나 줘. 아미새. 그럼 아미새. 하나씩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예, 오늘은 조금 예, 많이 거기다가 디스코를 한번 다시 찍어줘봐. 한번 더 아름답고 미운 집 다비세 당신 남자의 애다한 창만 태우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없이고 보면 비우라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운 집 들어가. 엿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남들이 보면 우리가 엿장사 같잖아. 아, 그게 맞나? 이모 커피도 주시고. 이모 왜 돈을 왜 들고 있어? 날러가면 어떡하려고? 아 누룽지 살라고? 몇 개? 그러니까 한 개는 만 원, 세 개도 만 원인데. 만 원. 누룽지 세 개. 누룽지 세 개? 저 이모가 갖다 줄 거야. 나보다는 인물이 제일 대단해. 인물. 난 인물이 안 돼가지고. 여기 있어요. 저 이게 아무나 주고 돈 받으면 되지 뭘. 그걸 따져. 자, 오로라 열풍 하나만 더 하자. 아, 그리고.
혹시 엿 필요하시면 하나 좀 부탁드려요. 이런 데 오시면 서로가 엿은 하나 사줄 정도 그런 마음은 있어야 돼. 그리고 이제 현찰을 안 갖고 왔다 깜빡하고 운동으로 나왔다 이렇게 막 운동으로 나왔다 그럴 때는 6개월 할부도 해드려요. 부담 갖지 마시고. 자, 우러나 열풍아 갑니다. 예. 자, 엿 좀 하나씩 부탁해요. 복장만 쳐볼게요. 예, 그래도 이제 역시 다 뭐든지 때가 돼야 돼. 그죠?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, 진짜. 우리 또 이제 회사분들은 일을 해야 되고, 퇴직을 했으면 놀러 다녀야 되고. 근데 이제 70대 최고 이제 부러운 우리 저 사모님들이 누가 제일 부럽냐면 70대 돼가지고 남편이 월급 갖다 주는 사람이 최고 부럽대야. 그거 맞아? 90세, 100세가 되면 남편이 저 사내가 자는 사람이고 지금 사내가 자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. 아, 그렇게 아, 그 시대에 따라 다 그런 게 있나 봐. 남자는 언제 저기 가니까 가치가 올라갈까. 진짜 그 남자들은 항상 건강 테스트를 해야 돼요.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도 이건 안 알려줘. 내가 알려줄게. 항상 일어나면 이런 데 벽을 붙잡고 진동 테스트를 해야 돼. 이렇게 그래야 이게 되지. 진동이 잘 돼야 돼, 남자. 그렇게 앵콜은 없대도 복장 가면 진짜 어떤 거로 갈까요? 아, 광대기 알았어요. 보세요. 남들이야 즐거워서 꿀꿀 웃지 마.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얼른
신나지요? 아유, 힘들어요. 아유, 물 좀 줘요. 아유, 만져도 될까요? 이런 거 할 때는 힘든 척 해야 돼. 우리 식구가 많이 있네. 식구끼리 여럿이 한번 쳐야지 한두 분이라도 오시라고. 그리고 자리가 있어요. 우리 저 제가 내려온 지 한 15일 정도 되는데 편하게 구경하세요. 내가 그냥 사주고 싶으면 하나 사주면 돼. 이모 정말 맞지? 부담 안 주잖아. 이제 북장 가면 치자. 식구가 다 올라와. 혼자보단 여럿이 낫네. 아우, 조용하니까 세상 좋네. 아유, 음악 틀고 엄청 시끄러워. 뭐로 가실래요? 아, 불티, 지금 불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나? 아, 불 들어가야 된다고? 어, 이모야, 어우, 이제 몇 살이에요? 어? 몇 살? 아홉 살. 혹시 꿈이 뭐야? 나는 어렸을 때 꿈이 대리운전 기사였거든. 그거는? 아, 아무것도 없구나. 그럼 있잖아. 혹시 공부 열심히 해갖고, 검판사 돼갖고, 나중에 여담 먹고 도망가는 사람 다 구속시켜줘. 노래도 하나 하라는데 괜찮겠어요? 하나만 딱 할게. 그래도 다 좋아하는 노래 안동역에서 한번 할게요. 예, 남자께서 한 키만 내려서 디스크로 주세요. 아, 제가 없어요? 그렇게 손으로 치지 뭐. 북채가 없으면 뭐 손으로 치면 됩니다. 자, 가요! 안동역에서. 자, 음악에 맞춰서 다들 아는 노래니까, 자, 음악에 맞춰 박수도 한번 주시고, 같이 그냥 소리 지르고, 스트레스 팍 날리고 가세요. 음악 주세요! 다 같이! 자, 이거 하나 하고, 복장감을 찍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!
찾았어요? 아, 새로 사온 거 다 입구네. 새로 산 건 깨끗해 진짜. 어우, 새 건 뭐든지 좋아. 신발은 새 건 아파서 그렇지. 올라가서 큰일이 저 꼭지까지 올라가. 네, 음악 주세요. 자, 몇, 그래도 많이 오셨네. 네, 시간이 딱 보니까 50분 정도 된 것 같아. 저게 딱 들어오면 8시예요. 그래서 이제 막 물건을 안 팔라고.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알아서 다 사주시더라고. 그러니까는 팔 때 이따 재밌게 놀고 갈 때 하나씩 사줘요. 알았죠? 예. 그러니까는 부담 갖지 마세요. 요거 한번 치면 이제 2번 누가 나올게요? 나 지나. 인물이 괜찮죠? 나 진짜 저렇게 이쁜 사람 나 개인적으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. 내 인물이 안 먹히잖아. 요거 하고 바로 나지나 품바님 모셔야 되겠죠. 처음 왔어요. 정말 잘하시네. 경력도 오래되셨고 각설이 타령 잘하고 아주 기가 막혀. 자, 그래도 이제 많이 오셨으니까 몇 분 안 계셔도 괜찮아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북장검 들어갑니다. Let's go time, baby!